안녕하세요. 저는 홍시입니다. 알라이즈 수입차 판매 1등! 비결이 뭔가요? 오늘은 벤츠 E클래스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식 55,000km 정도 탄 아방가르드 트림에 18인치 휠을 낀 후륜구동 싱글터보 2.0 가솔린 차량입니다. 아니, 이 비싼 차가 왜 이렇게 많이 보여? 어디서 나눠줬나? 나만 못 받은 건가? 우리의 최종 드림카! 벤츠 E클래스 200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좌석 코너링! 오? 눌림감이 없어요. 여기가 코너인지도 모르겠어. 무게가 2톤인데 체감상으론 더 묵직한 것 같아요. 직관적이면서 부드러운 스티어링 휠까지 더해져서 편안한 코너링이었네요. 저속에서의 엑셀감은 벤츠는 느긋하다? 눈업! 피드백이 상당히 경쾌해요. 올드한 느낌이 전혀 안 드네요. 그리고 9단 미션의 변속이 언제 됐는지도 모르게 우아해요. 너무너무너무 부드러워서 밟는 맛은 조금 심심한 엑셀감이네요. 저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오, 되게 곱게 선다. 디스크 입자가 촘촘하고 꾸덕하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담력은 중후반쯤 갑자기 파워풀해지는데 실제 제동은 부드러워서 겉바속촉한 감도네요. 저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오! 애기 요람인가요? 애기 깰까봐 조심조심 움직이는 것 같아. 하체감이 소프트하면서도 든든하니까 점잖은 몸짓이 나오네요. 저속에서의 주행감은 2차 가솔린이잖아요. 토크는 30.6kg이에요. 근데 뭔가 디젤스러운 토크빨이 느껴져요. 요 직관적인 가속감에 보드라운 변속이 콜라보되니까 고급진 주행감이 탄생되네요. 노면소음과 잔진동을 보여드릴게요. 볼륨을 업업 해주세요. 야, 잔진동이 올해 타본 차 중에서 역대급 차단이네요. 승차감 아주 좋아. 노면소음과 풍절음은 하부에서 조금 울리기는 해요. 그래도 풍절음은 강풍도 잘 막아주는 것 같네요. 엔진 소음은 살짝 디젤스러운 그르렁이 있네요. 그래서 실내 정숙도는 조용하지만 누가 디젤 소리를 내었는가? 별 4개를 색칠할게요. 외관을 보자면 아, 이거 이쁜 건 맞는데 시크릿이랑 다른 게 뭐죠? 그릴을 보자면 아방가르드 트림은 크롬 직선 두 줄 라인 안에 엠블럼이 콕 박혀 있어요. 익스클루시브는 보닛 앞코에 엠블럼을 세워서 S클 느낌이 조금 나죠? 범퍼 하단 흡입구가 와이드하게 빠지면서 아래쪽도 크롬으로 마감된 게 나름 스포티해 보이네요. 본인 라인을 보자면 쏟아지는 타입이지만 급다운 빵빵함이 살아있어요. 엠블럼 연장선 같은 3선 캐릭터 라인이 중후하게 처리됐지만 날렵한 인상도 함께 주네요. 헤드라이트는 눈꼬리 올라가듯 살짝 상승됐어요. 예술혼이 느껴지는 곡선미네요. 하지만 이클 전통인 4개의 눈이 W213으로 넘어오면서 없어져 버려서 C클과 너무 비슷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이미지를 보자면 화려하진 않지만 고급스러운 절제미란 이런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별다른 거 없는데 삼각별이 다한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뭐 포스는 최고입니다! 옆에서 보니까 확실히 시클이랑 다르네요. 역시 벤츠는 이클부터 비율이 좋죠. 블랙이다 보니
곡선형 라인 처리에 더해진 크롬 엣지의 조합이 좋아 보여요. 지금 보니까 앞코는 의외로 직각으로 떨어지는 것 같네요. 후면부는 자동차의 정석 같은 모습이에요. 트렁크 상단에 굵은 크롬까지 자신감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천사 날개 같은 리어 램프! 멀리서 보면 괜히 거리 벌리고 싶죠? 하단에 이미테이션 듀얼 머플러까지 넘치지 않는 멋이 조화로운 것 같아요. 외관 총평! 차분함, 우아함, 고급스러움에 녹아있는 스포티함까지. 야, 죽인다 까진 아니라도 예쁘다에는 이견 없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곳에만 제대로 사용된 엣지 요소들까지 최적화된 절제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동급에 비하면 이상하게 차가 작아 보여요. 신차가 6천만 원이 넘는데 한국 정서엔 좀 돈 아깝다 싶기도 하겠어요. 뭐 삼각별이 반절은 하겠지만 조금만 더 살찌우면 역변할 디자인입니다. 고속 코너링! 오? 이거 실화야? 자세가 코너 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롤링감도 아예 빼버렸어. 스포티한 감도가 아닌데 이게 어째 이러지? 오, 하체 접지력으로 버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핸들은 고속에서 민첩성이 더 좋아지네요. 자, 그럼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바꾸고, 오, 저속에서 고속으로 브락셀! 어? 오, 배기음 뭐야 이거? 고성능인가? 어머 세상에. 야, 오, 재밌다 이거. 야, 이거 재밌다. 재밌어. 야, 벤츠가 이 정도라니. 오, BMW 안 가도 되겠는데. 오, 진짜 잘 달려. 오, 이클 엔트리라서 좀 덜 나가겠지 싶었는데 감속 마력이 꽤 좋네요. 원래는 184마력이거든요 근데 느껴지는 건 더블이었어요. 이봐, 젊은 친구 신사답게 행동해 하다가 요렇고롬 열정 퍼도 보여주네요. 고속에서의 브레이크감. 야,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신뢰도가 상승하네요. 담력 변화도 없고 V디스크도 아닌데 꾹꾹 눌러 잡아주는 힘이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고속에서의 차선 변경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어요. 이야, 실키 실크로드야. 자세 변경 폭 자체가 적고 스무스하게 회복돼서 빨리 가서 뭘 하나 침착함을 되뇌이게 해주네요. 고속에서의 주행감은 차가 되게 공손해요. 자잘한 도로 요철은 뭐 이쯤이야 하고 비웃을 수 있는 편안한 승차감이 있어요. 그리고 고속 안정성! 이건 진짜 확실히 격이 달라요. 생크림보다 부드러운 변속이 인상적인 주행감이었네요. 시야각은 분명 큰 차인데 사각이 거의 없게 느껴져요. 골목길도 자신감 있겠네요. 시트 착자감은 촉감은 좋은데 조금 딱딱한 편이에요. 연비는 12km가 나오네요. 급격한 코너를 돌면서 스티어링의 조향감을 확인해 볼게요. 핸들을 거의 끝까지 꺾도록 해보겠습니다. 역시 독일 감성 어디 안 가죠? 벤츠는 정적이다. 아무리 그래도 이 예리함의 기본 수준 자체가 높은 것 같아요. 무게감도 딱 알맞는 것 같고 놓치지 않는 피드백이 날렵하게 느껴지네요. 서스펜션이 얼마나 소프트한지 하드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방지턱을 넘어볼게요. 곰돌이 씨도 같이 지켜봐주세요. 첫 번째 방지턱은 천천히. 두 번째 방지턱은 살짝 와일드하게. 오, 세 번째 방지턱은 스피드감 있게. 오, 그냥 소프트 아니고 완전 소프트하게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고 나서에 반발력을 진정시켜주는 힘도 강해서 잔여 진동 없이 거의 완벽한 승차감인 것 같아요. 전 후륜 모두 적용된 멀티링크 칭찬을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이번에는 차를 조금 흔들어 볼게요. 쉐키 쉐키. 오, 지금 폭풍 흔들하고 있는데 흡수력이 굉장히 좋네요. 저한테 오는 느낌은 한 10%? 2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엔간한 비포장 도로라도 채통을 지킬 수 있을 것 같네요. 성능 총평! 차의 성능을 승차감에만 포커싱한 것 같아요. 정말 격조 있다 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아니 그럼 S클은 공중부양이야? 에? 파워는 시원하지만 움직임은 요즘 유행하는 하드한 스포티함이 아니긴 해요. 나름의 품격형 스포티함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연세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경유 넣어야 되나 싶은 소음이 좀 깨네요. 역시 사장님 차의 안락함을 느끼려면 E300으로 가야 되겠네요. 내부를 보자면 와 솔직히 이건 누가 봐도 이 차 좋다 할 것 같아요. 벤츠스러운 고금미가 단번에 보이네요. 센터 페시아를 보자면 와일드 코핀 모니터가 계기판까지 이어지면서 현대적인 클래식함이 느껴져요. 개방감도 좋은 것 같아요. 센터와 도어를 잇는 우드 그레인 가니쉬는 세련됐어요. 가운데 동그라미 송풍구는 셀카존! 전체적인 흐름은 구형이 경로당 인테리어였다면 W213은 성수동 트림아재 같은 느낌이에요. 가죽 크롬 하이글로시 우드 그레인의 다양한 컬러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성이네요. 도어 쪽을 보자면 센터 라인을 연계해서 받아주고 있는 스타일이에요. 끝부분을 살짝 상향시킨 게 넓은 공간감도 더해주고 나름 일탈감도 있어 보이네요. 그리고 시트 포지션 버튼! 벤츠의 또 다른 트레이드 마크죠. 여기도 셀카존! 대시보드를 보자면 계기판과 모니터를 아우르는 지붕이 넓게 이어졌어요. 은근한 곡선이 조수석에선 단이 나뉘면서 풀어지네요. 가죽 느낌 나는 우레탄인데 그래도 고급진 느낌이에요. 벤츠엔 레봇이 기어져. 뭐 별다른 건 없으니 패스하고 센터 콘솔 쪽을 볼게요. 의외로 높이감이 상당해요. 곡선 처리된 라인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라디오, 공조 시스템, 조그 셔틀까지 심플하게 녹여내서 뭐가 많지만 깔끔하네요. 암레스트는 양문형 냉장고 같이 열려요. 가죽이 시트랑 도어에 쓰인 것과 같겠죠? 역시 부들부들하네요. 스티어링의 디자인을 보자면 쓰리포크 원형이에요. 상단보다 하단에 손 잡는 공간이 조금 더 넓은 것 같아요. 장식은 조금 수수하네요. 크랙션 부분은 빵빵하게 부풀려놨는데 여기에 이 차에서 제일 비싼 부품이 있어요. 바로바로 이 엠블럼이죠. 너무 반짝반짝 눈이 부셔. 재질감은 제 경험 통계상으로는 차가 6천만원 이상 되면 거의 다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클래스의 크락션 소리는 두구두구두구. 오 이거 약간 아카펠라 같은데 되게 화음이 고급지다. 오. 전체적인 재질, 마감, 품질감은 재질도 마감도 완벽하다고 느껴지네요. 내부 총평! 겉에서 볼 때 전체적인 흐름은 C클과 비슷해요. 근데 막상 타보면 급이 다른 화려함이 느껴져요. 소재의 격이 다르고 곳곳에 세련된 엣지 처리까지 엠블럼 값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은 감각은 여기까지예요. 사장님 차로 타시려면 익스클루시브 정도는 가줘야 좀 고풍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도 기본 흐름과 소재 선정에서 만족감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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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서 낮에 보면 예쁘고 밤에 보면 반할 것 같은 디자인입니다. 수납 공간은 전체적으로 부족하진 않지만 국산차에 비하면 조금 옹색해요. 콘솔 박스는 생수병 2개 들어가고 글로브 박스는 3개 정도 들어가겠네요. 트렁크 공간은 준대형답게 캐리어 8, 9개는 거뜬하겠어요. 탑승 공간을 보자면 1열 레그룸은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고 헤드룸도 주먹 2개 나오네요.
조수석과의 거리는 센터 콘솔이 높아서 분단된 느낌이지만 국산 평균보단 아주 살짝 가까운 것 같고요. ER 공간은 레그룸 주먹 3개나 들어가고 헤드룸은 한 개 반 정도 들어가요. 시트는 푹신하진 않지만 적당히 편안하네요. 기본 트림부터 2열 열선이나 에어벤트, 암레스트와 같이 편의 장비가 충분한 것도 칭찬할 점이네요. 에어백은 9개예요. 중돌 테스트는 유루앤캡에서 별 5개를 받았고 리콜 소식은 안전띠 버클, 전류 제한기 이상 등으로 3건 있었고 E300 포매틱은 스티어링 휠 관련 1건 있었네요. 유지 정비 면에서는 브레이크에 관한 것과 페달이 높아서 허리 통증이 동반된다네요. 창문 개폐 오작동, HUD 픽셀 깨짐, 와이퍼 소음 등의 이슈도 들리네요. 신차가는 6,200만원부터 시작이었고 중고가는 평균 4,000만원이에요 벤츠 이클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살 거예요? 수입차 타시는 분들 막상 사고 보면 삼각별이 아른거리시는 분들이 꽤 되신대요. 동급에서 엠블럼 값으로 1,000만원이나 더 줘야 되는 벤츠가 1등인 이유가 과연 뭘까요? 저는 이번에 엠블럼 값을 떠나서 승차감 때문에 사고 싶었어요. 안팎으로 만족도 높은 디자인과 연출에 승차감까지 더해지니까 이건 뭐 묶어 더블로 코어 된 거야. 하지만 역시 200은 주행 소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주행 관련 옵션도 아쉬워요. 뭐 그래도 우리들의 종착역 이클이잖아요. 비싸지만 후회는 없을 차 벤츠 E클래스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